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9일 해피뉴스입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이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을 11대 6으로 꺾고 2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오늘 중국과 결승전을 치른다고 하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남녀 컬링 대표팀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배우 류준열 씨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를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린피스의 환경 감시선 활동을 위한 기본 교육을 이수한다고 하는데요. 이 교육까지 이수한 연예인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유준열 씨, 정말 멋진데요? 멋있습니다. 야구 국가대표팀의 안방마님이었던 조인성 선수가 재능기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인성 선수는 은퇴식을 갖는 대신 중고등학교에 본인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재능기부를 통해 언제나 그라운드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길 해피뉴스가 응원합니다. 내일은 해피뉴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